정말 후회되는 일들이 많다. 편지 쓰세요? 응? 죄송해요. 예전에 봤어요. 이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. 술 한잔 같이 하실래요? 몸 생각해서 조금만 드세요. 너도. 정우랑 이야기 잘했어요. 그리고 내일부터 고모 가게에서 알바하거든요. 알바하기 전에 일찍 병원 같이 가요. 신장 검사하러. 뭘 그렇게 보세요? 아니, 좀 놀라서. 근데 갑자기 마음 바뀐 이유가 뭐야? 질투 나서요. 질투? 누구한테? 아버님이 마치 정유랑 가장 가까운 것처럼 행동하는 게 질투가 나서요. 정유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손잡고 뽀뽀해도 자연스러운 유일한 남자가 저예요. 새 생명을 함께 만든 것도 저고. 가장 가까운 제가 당연히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야 하는 거잖아요. 잠 비우세요. 한 잔 따라 드릴게요. 잠이 안 와? 네. 이렇게 하면 잠이 좀 올 거야. 응, 좋다. 왜 말 안 했어? 임신 중독증. 아버님한테 들으니 기분 별로더라. 섭섭하고. 반대하실까 봐. 들으니까 반대하고 싶어져. 걱정되니까. 그럴 줄 알았어요.